이번 에피소드의 주제는 한수풀이라고 이름을 붙였어요. 한수풀이라고 하는 스탠다드 뱅크입니다. 표준 화폐, 표준 암호형 화폐를 이용한 무인 자율 운영 은행입니다. 이 은행을 이제 코딩하는 과정들을 간략히 살펴볼 텐데 이번 에피소드부터는 상당히 재밌을 겁니다. 왜냐니까 지금까지 우리가 만들어뒀던 거 있잖아요. 공공 오픈에시 플랫폼, 그리고 두 번째가 01 표준 화폐였죠. 세 번째가 표준 정권이었고, 그리고 세 번째가 표준 은행이잖아요. 여기서부터 상당히 재미가 있는 것이 이전에 만들어뒀던 010203 아니죠 000102 이 세 개죠. 이전에 만들어뒀던 모듈들을 가져와서 조립을 하면은 은행이 만들어집니다. 새로운 모듈을 만들 게 별로 없어요. 그리고 이어져 있는 것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어지는 것들도 이제 지금 우리가 만들어 둔 것들을 그냥 쓰면 돼요. 어떻게 되는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 화면에 스탠다드 크립토 커런시 뱅크 표준 암호 화폐 은행입니다. 얘는 좀 특징이 있어요. 특징이라고 한다면 오토노머스, 자율 운영이에요. 사람이 개입하지 않고 은행 스스로 운영을 합니다. 물론 이제 블록체인 기반이고, 그리고 글로벌입니다. 그리고 모든 지구상에 어떤 나라 어떤 장소에도 동일한 메커니즘이 적용이 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싱귤러 페이먼트 메스다. 모든 거래, 표준 화폐를 이용한 모든 거래의 유일한 지불 수단이 바로 이 스탠다드 크립토커런시 뱅크를 통하는 겁니다. 그 은행 계좌에서 빠져나가고 은행 계좌로 들어가고 되는 거예요. 그 현금이 아니죠. 현금처럼 주고받는 것이 아니라 오직 이 한수풀이라고 불리는 표준 암호화폐 은행을 통해서 자금이 이체가 됩니다. 그리고 Integration with Financial Statements, 재무제표와 통합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입출금 내역만이 표시되는 것이 아니라 재무제표, 개인과 조직과 기업과 국가 등의 재무제표와 통합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도 국가의 뱅크를 가지게 돼요. 국가의 뱅크는 그 국가의 GDP를 정확히 보여주게 되겠죠. 그리고 이제 지설이 만들어질 때 뱅크 카운터도 자동으로 만들어집니다. 그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차이점, 우리가 지설 만들 때 이걸 이용을 해서 만들었었죠. 그죠? 했을 때 인터페이스 ID 부분에서 마지막 부분, 자 마지막 부분이 마지막 얘기가 지설 아이디가 들어가는 장소였잖아요. 기억나시죠? 여기서 지설 아이디하고 동일합니다. 동일한 지설에서 그대로 앞에 프리픽스 중에서 세 번째 혹은 네 번째 필드의 값만 뱅크 어카운트로 바꿔주면 됩니다. 그죠? 그럼 지설의 고유한 IP 주소와 그 지설의 뱅크 어카운트 은행 계좌는 세 번째 혹은 네 번째 필드의 값만 다르고 나머지는 다 같습니다. 그것이 스텝 1이고, 자, 두 번째는 이제 뱅크 어카운트를 초기화하는 겁니다. 초기화한다는 것은 이게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그 내용입니다. 내용이고, 자, 첫 번째 단계는 세 번째 필드입니다. 세 번째 필드 이거예요. 세 번째 필드 혹은 네 번째 필드 있을 수도 있습니다. 세 번째 필드 중에 하나를 뭐로 한다는 거예요? 뱅크로 한다는 거죠. 지설이 아니라. 그렇죠? 어떤 하나는 또 지설을 하겠죠. 그렇죠? 지설하고. 그래서 이 세 번째 필드만 다르다는 거. 혹은 네 번째 필드가 다를 수도 있습니다. 그거는 임플멘테이션 하면서 우리가 좀 조정할 수가 있을 거예요. 그것이 두 단계까지고, 세 번째는 파이낸셜 스테이트먼트도 마찬가지 초기화합니다. 그거는 지설이 만들어질 때, 지설이 하나 등록될 때 그때 이루어지는 과정이죠. 그죠? 자동으로 해주는 가능성입니다. 그리고 이것도 불러오는 거예요. 어디서 불러오느냐니까 002, 그죠? 레저 입 항목이 있죠. 002 여기 보시면은 요 002 레저 있잖아요. 여기서 불러옵니다. 제너레이터 레저 하고 쭉 다 있잖아요. 여기서 불러와서 초기화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다음에 이제 돈을 가리키는, 그죠? 그러니까 이 암호화폐, 표준 암호화폐는 기존의 비트코인이나 이런 것과 달라요. 다르고 실제로 고유한 IP 주소가 있고, 그리고 그 IP 주소에 할당된 웹 오브젝트가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내가 어떤 백립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은 내 계좌에서 내 계좌에 그 백립을 가리키는 포인트를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죠? 그럼 실체가 실제 백립이라고 하는 것은 고유한 IP를 가지고 있는 실체가 있는 존재이고 외부의 특정 장소에 저장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이제 NIP 서버죠. NIP SPC. 그죠? 거기에 저장되어 있는 특정한 화폐에 대한 포인트를 가지고 있는 것이 내가 그 돈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럼 그 돈을 누구에게 준다는 건 어떻게 되나요? 누구에게 준다는 것은 그 포인트를 전달하는 거죠. 그죠? 포인트를 전달하는 메커니즘은 기존의 블록체인 기반의 비트코인의 거래 메커니즘과 동일합니다. 로킹과 언로킹이 그대로 되는 거죠. 프라이빗 키와 퍼블릭 키를 이용해서 전달하게 됩니다. 그죠? 그리고 전달된 사실이 확정되는 것이 바로 NIP 서버. 그죠? NIP SPC에 기록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NIP SPC가 기존의 비트코인의 마이너가 하는 역할을 대신한다고 보시면 딱 맞습니다. 그런 다음에 어떻게 되나요? 그런 다음에는 우리 이제 파이낸셜 스테이트먼트 할 때 했었죠. 그죠? 레저가 갱신되면은 그 레저에 연결되어 있는 손익 계산서와 재무제표, 그러니까 대차대조표나 현금 흐름표가 다 갱신되게 됩니다. 그건 역시도 연속적으로 이루어지게 되는 거죠. 그죠? 그것이 이제 리뉴 어플 스플 레저가 됩니다. 무슨 말이냐니까 한경면에 거주하고 있는 홍길동이라고 하는 사람이 돈 천 원을 썼다. 천립을 쓴 거예요. 천립을 쓰게 되면은 그것은 그 홍길동의 계좌에만 기록되는 것이 아니라 홍길동이 속해 있는 한경면이라고 하는 그루트기 서버에도 수풀 서버에도 기록이 됩니다. 그리고 한경면에만 기록되는 것이 아니라 한경면을 관할하는 제주도의 수풀 서버에도 기록이 되는 거고 그것이 다시 제주도를 관할하는 대한민국의 수풀 서버에도 가능 기록이 전달이 됩니다. 이때 기록이 전달될 때는 그 뭐예요? 누가 누구인지는 밝히지 않아요. 그거는 사적 정보니까. 그죠? 단지 금액만 전달됩니다. 누가 누구에게 돈을 지불했다는 것이 아니라 단지 금액이 어떤 특정한 지점에서 다른 지점으로 옮겨갔다는 정보만 전달이 되는 거고 그리고 그 정보 사적인 정보니까 누가 누구에게 줬는지 하는 거는 그것은 관련된 법적으로 허가를 받은 수풀들 예를 들면 국세청이 그런 수풀이 되겠죠. 그런 국세청만 특정 정보를 열람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것이 이제 리뉴 어플 스플 레저가 됩니다. 자, 그런 다음에 은행과 마찬가지로 여기서도 이자가 발생을 합니다. 표준 화폐에도 이자가 발생하고 또 마찬가지로 은행과 마찬가지로 그거는 투자에 의해서 수익이 발생하고 그 수익을 각 계좌의 이자로서 분배하는 시스템이죠. 그리고 투자를 어디에 어떻게 하느냐는 건데 기존의 은행과 여기 뭐예요? 이 은행 표준화폐 은행의 차이점이라고 한다면은 주로 투자를 얼마 열매에다가 투자를 합니다. 그게 좀 다르죠. 물론 이제 열매에만 투자할 수는 없죠. 안정성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니까 그렇죠? 그래서 리저브 포 페이먼트, 지불 준비금이라고 이해하죠. 내가 홍길동이 자기 계좌에 천립을 예금하고 있다. 그러면 그 중에서 지불 준비금이 30%다. 그러면 30%를 빼내요. 차치하고 700립만 투자를 하게 됩니다. 근데 700립도 안정성 순위에 따라서 투자를 하게 됩니다. 그것은 이제 투자 항목에서 별도로 다룰 항목이에요. 70%를 어느 한 군데다 다 투자하는 것이 아니라 위험을 분산시켜서 투자해서 항상 안정적인 이자 수익이 발생하도록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이어지는 항목입니다. 이거는 조금 별도의 알고리즘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은 자세히 제가 설명드릴 겁니다. 어떻게 이로 진행되는지. 일단은 여기서는 인베스트 디파짓 됩니다. 이 항목만 별도로 제가 또 설명드릴게요. 그리고 특정 개개인의 거래 패턴은 그 사람의 신용 등급을 결정하는 데 사용이 됩니다. 그래서 홍길동이라고 하는 사람은 맨날 소주만 사 마시고 있더라. 한라산 소주만 사 먹고 있더라. 공부는 도통 안 하더라. 할 때와 임꺽정이라는 사람은 항상 도서관에서 책을 빌려보고 그리고
학원 수강을 하고 학교에 다니고 기술을 배우고 그러더라. 그러면은 어떻게 되나요? 홍길동과 임극장의 신용등급이 같을 수가 없어요. 그걸 분석을 해냅니다. 그것이 리뉴 크레딧 오브 G3이고 이런 분석 기법은 주로 머신러닝 기법을 이용합니다. 스텝 6도 마찬가지입니다. 스텝 6에 어디에 어떻게 투자할지도 머신러닝으로 결정을 합니다. 사람이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오토노머스 뱅크입니다. 스텝 6와 스텝 7에 의해서 이 은행은 자율적으로 운영되는 거예요. 사람이 개입하지 않습니다. 마지막 단계가 디비던드입니다. 이것 은행도 역시 어떻게 되나요? 이 은행 역시도 기업이죠. 그죠? 그러니까 열매, 열매를 구성하는 표준 기업들 중에 하나입니다. 표준 은행이. 표준 기업에 대해서는 또 이어지는 섹션에서 ABC고, ABC라고 하는 섹션에서 자세히 다룰 겁니다. 여기서 그러니까 이 은행도 하나의 기업이고 따라서 투자한 사람, 이 은행의 주식을 산 사람들이 배당을 받아야 되겠죠. 그죠? 지분은 없다 하더라도 주주는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 주주에 배당하는 메커니즘이 스텝 A이 됩니다. 자, 그리고 하나 더 간단히 살펴보고 그리고 난 뒤에 6번, 7번 항목이 어떻게 구성되는 진행되는지를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전에 요것부터 한번 보죠. 표준은행 테스트를 진행을 합니다. 어떻게 진행하느냐니까 2018년 하반기에 진행을 할 거예요. 그래서 테스팅 그룹은 최소 100만 명 이상이 모집이 되어야 되는데 요걸 어떻게 모집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별도로 또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항목은 나무 메커니즘에 대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지금 제가 드리는 말씀이 이해가 될 겁니다. 나무에 대해서는 제가 여러 차례 이미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뭐 별도로 설명 안 드려도 될 거예요. 어디 있나요? 코어 모듈에서 쭉 위에 보면은 싱 컨셉 휴먼스 나무 부분은 여기는 지금 안 들어가 있네요. 제가 이전에 많이 설명드렸으니까 뭐 별도로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가지가 있고 나무가 있죠. 그죠? 가지, 나무, 수풀 이렇게 연속적으로 이루어지잖아요. 그 계층이 이제 공간 웹의 요 계층하고도 매칭이 됩니다. 어떻게 빠졌네요? 빠져있는데 제가 다시 한번 정리해서 나무와 숲, 가지와 나무와 수풀이 어떻게 구성되는지를 다시 한번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요 지설 파트 다음에 여기쯤에다가 두는 게 낫겠군요. 여기 원래 있고 트랜잭션이 있고 트랜잭션 다음 파트에 여기다 둬야 되겠네요. 여기에 제가 다시 한번 강의를 떠서 올려드릴게요. 가지, 나무, 숲을 이 관계입니다. 자, 다시 돌아와서 이전 에피소드에서 말씀드렸던 내용들을 기억을 하시면서 들어보셔야 됩니다. 첫째, 이제 먼저 컨셉 지설을 만듭니다. 지설은 컨셉 사람뿐만 아니라 머신과 컨셉도 지설이 된다고 말씀드렸죠. 그죠? 이번에 컨셉 지설은 전화번호로 만드는 거예요. 전화번호 중에서도 스마트폰 번호로 만들 겁니다. 그죠? 일단은 그래요. 스마트폰이 기본입니다. 스마트폰이 없이는 테스트니까 이번에는. 이번에 테스트니까 스마트폰으로만 만들고 그렇게 해서 일단 전화번호 010-0000에서부터 010-999까지 모든 전화번호에다 지설을 할당을 합니다. 가상으로의 지설이죠. 그죠? 따라서 전화번호 휴대폰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자동적으로 지설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0.001초 만에 지설이 초기화가 됩니다. 왜냐니까 미리 만들어 두니까 그런 거예요. 그죠? 요 지설을 초기화하는 과정은 003 부분을 003 지설 요 부분을 좀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 다음에 나무를 구성합니다. 나무라고 하는 것은 하나 이상의 지설들이 결합되어 있는 하나의 그룹이에요. 가족이 대표적이죠. 가족이 아빠 지설, 엄마 지설, 아들 지설, 딸 지설 네 명이 모여서 하나의 가족이라고 하는 나무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죠? 나무도 역시 지설이에요. 계층 구조가 이제 좀 다른 거죠. 그죠? 그래서 휴대폰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의 휴대폰 번호를 중심으로 다른 장치들, 그러니까 유선전화라든가 유선전화 그리고 각종 기계 장치들, 머신들
어떤 머신이냐니까 맥 어드레스가 있는 머신들입니다. 일반 전화등 전자제품은 모두 다 맥 어드레스가 다 있어요. 그죠? 그 맥 어드레스가 있는 장치들 그리고 유선 전화번호 이런 것들을 묶어서 하나의 나무를 구성을 합니다. 그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가게가 있습니다. 피그 농장이라고 하는 돼지갈비, 소갈비 전문 농장이라고 하는 가게가 있어요. 그럼 그 가게의 대표적인 휴대폰 번호가 일단 하나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컨셉 지슬이 됩니다. 그죠? 그런 다음에 그 가게에 있는 계산기 뭐라고 해야 되나요? 돈을 뭐 받고 주고 하는 그런 계산기가 있을 수도 있고 그리고 그 가게에 유선전화도 있을 수 있겠죠. 유선전화 유선전화번호 그것도 역시 컨셉 지슬이 되죠. 그리고 기계 장치가 되죠. 계산기는 그러니까 스마트폰을 딱 갖다 대면은 계산이 되는 그런 장치가 있다. NFC 장치가 있다. 그러면 NFC 장치도 요 머신 지설로서 기랍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피그 농장이라고 하는 음식점은 하나의 스마트폰 번호와 하나의 일반 전화 번호와 그리고 하나의 맥 어드레스가 있는 계산기가 합쳐서 하나의 나무가 됩니다. 그래서 이 나무가 되니까 이 나무에 속하는 스마트폰, 일반 유선 전화 그리고 계산기가 다 거래 주체주 거래 당사자로서 거래에 참여할 수 있는 시스템이 되는 거죠. 버스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군가가 버스를 탈 때 버스 요금을 내야 되잖아요. 그죠? 버스 요금을 내야 되는데 그 버스에 맥 어드레스가 있는 어떤 장치, NFC 장치가 있다. 그러면은 스마트폰을 가지고 있는 사람, 그죠? 스마트폰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그 스마트폰을 버스의 그 장치에 가져다 대므로 해서 버스와 스마트폰 사이에 거래가 진행되게 이루어지게 되는 거죠. 트랜잭션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항상 트랜잭션은 이 오픈에시 플랫폼은 사람과 사람 사이에 트랜잭션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어느 한 사람을 대신하는 기계 장치와 다른 한 사람을 대신하는 기계 장치 간의 거래가 이루어집니다. 이게 중요한 개념이에요. 예를 들어서 피그 농장에서 내가 돼지갈비를 먹고 나왔다. 그리고 계산을 한다. 그러면은 내 스마트폰, 내 스마트폰은 나에 포함되어 있는 지슬이에요. 내 스마트폰과 피그 농장에 있는 NFC 계산기, 그 두 기계 사이의 계산이 거래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버스를 탈 때도 마찬가지예요. 버스를 탈 때도 나하고 버스 기사 간의 거래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나의 스마트폰과 버스에 장착되어 있는 그 요금을 받는 콕 찍는 삑 찍는 소리 나는 기계 있잖아요. 그 기계 사이에 거래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일련의 기계들이 그리고 일련의 기계들과 일련의 컨셉들. 컨셉은 전화번호는 컨셉이잖아요. 그죠? 이거는 전화번호 자체는 어떤 형체가 있는 게 아니죠. 그죠? 이 컨셉들로 구성된 일련의 기계들과 일련의 컨셉들과 일련의 사람들이 뭉쳐서 하나의 나무를 구성한다는 거. 그죠? 이때 이 지설, 이 구성되는 지설들을 가지라고 얘기하고, 그리고 요 여러 지설을 묶어서 하나의 큰 덩어리를 이룬 지설을 나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해되시죠? 자, 그런 다음에, 그거예요. 그대로.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다 설명드린 건데요. 3번 항목까지 다 이루어졌네요. 이렇게 계산이 이루어지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나의 스마트폰에 할당되어진 이 번호에 할당되어진 그러죠. 이 번호에 할당되어진 은행 계좌에서 피거 농장의 대표적인 스마트폰이 있을 거 아니에요. 거기도 그 스마트폰에 할당되어진 은행 계좌 표준 은행이죠. 표준 은행의 계좌로 돈이 이체가 되는 겁니다. 이게 3번 항목입니다. 그럼 이어서 요 부분 요게 어떻게 머신러닝 기술 기법이죠? 이걸 이용해서 어떻게 무인은행이 자율운영은행 은행이 사람의 개입 없이 스스로 운영될 수 있는지를 좀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